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 아침 몬주에 산책하다가 몬주의 공동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스페인 장면 문화가 워낙 독특해서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Vámonos! 몬주이란 말은 유태인의 산이란 뜻이고 과거 중세에 유태인들의 무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몬주 산이라 불렀습니다. 19세기 후반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구만큼 묘지도 확장해야 했습니다. 당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던 몬주익 산이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 몬주익 공동묘지는 1883년에 오픈하게 됩니다. 규모는 20만 평 정도이고 묘지의 숫자가 15만 2천 개입니다. 이젠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장면 문화가 특별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층이 아파트처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유래는 16세기 필리페 2세 때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기면서 에레스코리알 궁전을 짓게 됩니다. 이곳은 왕궁이고 수도원이면서 왕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당시 에레스코리알 건물에 왕들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 위에 다시 무덤을 쌓는 방식으로 왕가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백성들에게도 알려져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 층으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를 니초라 합니다. 보통 길이가 2m 50, 폭이 80cm, 높이가 65cm입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고 있는데 낮은 거는 4층, 보통은 6층, 높은 곳은 8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장례와 매장을 치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죽으면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층으로 이루어진 개인 무덤도 있고 건물처럼 된 가족 무덤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큰 곳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무덤 아파트로 가고 아니면 화장해서 집에 보관하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묘지 둘레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보통은 공동묘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여행하시는 분 중에 스페인에 묘지가 없다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당 지하에 납골당이 있어서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공동묘지 운영은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건이 많이 상이해서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한국과 비슷하여 아직까지는 묘지 지출 비용이 한국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장면 문화가 아파트형 무덤 형태라 좁은 공간에 많은 무덤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 몬주의 공동묘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많은데요. FC 바르셀로나를 창립하신 호안 감페르, 바르셀로나 도시를 건설한 일데퐁스 세르다, 바르셀로나 출신 화가 조각가 호안 미로, 바르셀로나 출신 화가 라몬 까사스 등 바르셀로나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장면 문화와 더불어 몬주익 공동묘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